안녕하세요. 와컴스토어 홍대 입구점 에일의 박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리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와콤의 액정 타블렛 신제품 신티크 프로 16 DTH167 제품의 연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스크탑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맥북, 뭐 아이맥, 맥북 프로, 애플사의 제품에 연결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PC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PC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신티크 프로 16 DTH167 제품의 뒷면 가운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원 연결 부분과 USB-C 타입 연결 부분 그리고 HDMI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을 하시던지 동봉된 전원 어댑터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자를 신티크 프로 16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봉된 이 전원 케이블을 한쪽은 네, 전원 콘센트에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어댑터에 꽂아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C를 사용을 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HDMI를 통해서 연결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DMI 케이블 연결과 USB 케이블 연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품에 동봉된 케이블 중에 HDMI 케이블과 한쪽은 USB-C, 한쪽은 USB-A 타입으로 된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USB-C 모양으로 생긴 부분을 신티크 프로 16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세 개의 단자 중 가운데 부분에는 USB-C 2, USB-A 타입의 케이블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좌측 부분에는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 케이블을 PC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USB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USB 많이 보신 케이블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PC에 있는 USB 단자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HDMI 케이블이라는 애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연결을 하실 때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케이블 두 개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네, PC에 있는 단자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PC를 준비를 했는데 제 손가락 보이시죠? PC를 이렇게 세워놨을 때 좌측에 이렇게 세로로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가로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로로 된 부분만 있고 가로로 된 부분에는 단자가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저희 PC처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차이점은 외장 그래픽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PC의 경우 이렇게 가로로 그래픽카드가 설치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없이 메인보드 칩셋 그냥 CPU가 제공하는 그래픽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게 없고 위에 단자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래픽카드에 HDMI 단자에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메인보드에도 지금 HDMI 단자가 하나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꼭 그래픽카드가 별도로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꼭 그래픽카드에 있는 HDMI 단자에 HDMI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래픽카드가 없다. 그냥 얘 없이 위에만 이렇게 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HDMI 단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USB는 보이는 USB 단자 아무데나 그냥 꽂아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노트북 연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단자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품이 나오는 브랜드마다도 다르고 또 그 브랜드의 제품마다도 다르고 우선은 보통 기본적인 노트북 제품 같은 경우에 HDMI 단자 하나 정도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DMI 단자와 USB 단자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HDMI는 HDMI에 그다음에 USB는 USB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끝이에요.
또는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USB-C 타입이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 이렇게 노트북에 보이시죠? 지금 USB 옆에 작은 C 타입이 들어가는 이런 노트북도 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단자일 경우에는 이 동봉된 USB-C 2 USB-C 요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이 케이블 하나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지금 케이블이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HDMI는 빼버리고요, 얘도 빼버리고요, 가운데에 USB-C2C 이렇게 되는 거를 연결을 해서요, 노트북에 하나만 연결을 해도 제품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노트북에 연결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와콤 제품 쓰시는 분들은 디자이너 분들이나 웹툰 작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플 제품과 떼려야 떼놓을 수 없는 사이인데, 맥북, 뭐 맥북 에어, 맥북 프로, 그 다음에 아이맥 이런 제품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애플 제품의 특성상 거의 모든 단자가 이 썬더볼트, 그러니까 USB-C 타입 모양의 썬더볼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연결은 간단해요. 이렇게 전원 연결해 주시고요, 가운데 USB-C 타입 단자에 USB-C2C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꽂아주고, 꽂아주면 끝! 이 연결 다 하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신티크 프로 16 DTH-167을 구매를 하셨을 때 사용하시는 PC 또는 노트북 또는 애플 제품과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 외에도 뭐 정말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뭐 DP나 뭐 미니 DP, 뭐 마이크로 HDMI, 뭐 미니 HDMI 뭐 이런 걸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수의 분들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연결 방법으로 다 연결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의 연결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컨버터나 젠더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방문해 주시면은 친절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품 연결 잘 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